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4형식, 3형식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까 혹시? 어? 예? 학교에서 4형식, 3형식 배우고 있잖아. 남 얘기 아니야 이 똥강아지들아.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모르면 나중에 이제 수동태 들어가서 지금 탄탄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2학년 때 3학년 때 수동태 들어가서 4형식 문장의 수동태 이해하기 힘들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기초적인 거 할 때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4형식 문장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형태부터 얘기하면 give, a, b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4형식이라 했습니다. 자, give, a, b. 그러면 뜻부터 풀어보면 give, a, b의 뜻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a에게 b를 주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를 4형식이라고 하는 이유, 이 뜻에서부터 파악합니다. 일단 4형식 전에 몇 형식이 있었습니까? 3형식은 무순어가 몇 개 있는 게 3형식이었습니까? 그렇죠. 목적어가 한 개가 있었죠. 동사의 목적어가 한 개 있을 때 3형식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4형식은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다? 두 개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되는 걸 보고 무슨 목적어라 하고 무슨 목적어라 하고 간접 목적어라 하고 무엇무엇을 이라고 뭐뭐를 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직접 목적어라 한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조금 더 여기다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을 whom에 대한 대답을 간접 목적어라 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을 what에 대한 대답을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사 뒤에 whom과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걸 보고 4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whom의 뜻이 뭐예요? 누구누구에게죠. what은 무엇을이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4형식은 모든 동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think 같은 경우에 think의 뜻이 뭐예요? 생각하다잖아. 그럼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생각하다 이런 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have 이런 거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가지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형식이 될 수 있는 동사가 따로 있고 걔들에게 특별하게 이름을 붙였다. 뭐라고? 그렇죠. 수여동사라고. 됐습니까? 오직 수여동사들만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 라는 것들이 있고 얘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 얘 수여동사로 쓸 수 있어 라는 걸 익숙하게 점점 만들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give였고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show a, b. 뭐뭐에게 뭐뭐를 보내주다. send a, b. 뭐뭐에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teach a, b. 이런 것들. 뭐 write a, b. paint a, b. cook a, b. make a, b. buy a, b. ask a, b. ask a, b 하면 a에게 b를 물어보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근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중3 2학기 겨울방학 때 공부해야 될 내용을 살짝 예방접종 해드리면 자 우리말로는 수요동사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애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게 provide라 그랬어요. provide 뭐하다? 공급하다면 공급하다. 그러면 공급하다니까 provide AB 하면 무슨 뜻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A에게 B를 공급하다가 될 것 같은데 얘는 안 된다고 하고요. 그때 이 문법은 따로 뭐라고 배울 거냐?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들이라면서 배우게 됩니다.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네, 외울 거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몇 번, 아, 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면서 익혀야 되는 거지 보자마자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배우게 될 예정이다. 지금은 일단은 읽은 거 집중할 필요는 없고 일단 수요동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뭐 give a, b 뭐 이런 것들 쭉 있다라는 얘기 했고요. 됐습니까? 동사가 목적어를 두 개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활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기네요. 잠깐만요. 이게 필요하겠네. 오케이. 그래서 A부터 풀이하도록. 너 좀 작아져라. 일단 1번 뭐라고 완성시키면 되겠다? He
showed her a map 하면 되겠죠. he가 뭐 했다? showed 했다 이 말이죠. 무엇을, 아니 누구의, whom에 대한 대답이죠. whom? her. what? a map. 됐습니까? he showed her a map. 그는 그녀에게 지도를 보여줬다, 보여주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아 이 대답부터 합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om did he show a map? 누구에게 지도를 보내줬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id he show to her? 이러겠죠. 됐습니까? 지금 방금 할 건 다음 포커스에서 할 내용은 뭐예요? 사형식에 삼형식 전환하는 거죠. 됐습니까? What did he show to her? 그녀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니? 됐습니까? What did he show to her? 됐습니까? 물론 What did he show her? 하기도 하는데요. 어색하기 때문에 What did he show her? 이러면 좀 어색 발음도 불편하고요. What did he show to her?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누가 뭐 했다? 젤이 메이드 하려 그러니까 아이는 무슨어밖에 못해요? 주어밖에 못하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다? 아이가 메이드 했다. whom? 젤이 what? cookies.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젤이에게 쿠키를 좀 만들어 주었다 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젤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om did you make some cookies? 고 some cookies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make for Jerry?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make는 사형식을 삼형식 전환할 때 전치사 못 쓴다. for를 쓰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얘를 보고 무슨 목적어라 그랬어요? 간접 목적어. 그렇죠. 얘를 보고는 무슨 목적어? 그러면 직접적인 게 가까이 있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간접적인 게 가까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직접적인 게 가까이 있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는 사형식보다는 면형식으로 쓰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삼형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긴 한데, 그럼 어떤 경우에 이 형식으로 쓰고 어떤 경우에 아까처럼 사형식으로 쓰느냐. 얘를 강조하고 싶어. 뭘 줬는지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I made cookies. 됐습니까? 내가 쿠키를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I made some cookies for Jerry 이러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걸 준 사람이 누군지 좀 더 밝히고 싶어. 누구에게 만들어줬는지가 좀 더 중요해. 전달하는 내용상.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줬는지가 중요하면 I made Jerry some cookies고요. 뭘 만들어줬는지가 중요하면 I made some cookies for Jerry 이렇게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me가 있으니까 누가 뭐 했다? KT가 told 했다 이 말이죠. KT가 뭐 했다? told 했다. whom? me. what? the truth. 됐습니까? 그래서 KT가 나에게 뭘 말해줬다? 진실을 말해줬다. 자, 3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될 건 뭐냐?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해주다 라는 동사는 tell 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는 동사들 중에서 이거 말고도 말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들 물론 많습니다. 뭐 mention이라든지 많은데요. A에게 B를 말해주다 할 때 뭐 여기 say 쓰거나 뭐 talk 쓰거나 이런 건 전부 안 돼. speaker 안 돼요. 됐습니까? He told me the truth.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들은 선생님이 뭐 많이 보여줬습니다. Okay, speak는 뭐 I can speak English 뭐 이런 식으로 쓰인다 했죠. 그 다음에 say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많이 쓰이는 형태가 he said that 이런 식으로 뒤에 완벽한 문장 he said that 뭐 he was angry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talk는 뭘 좋아하더라? 그렇죠. talk about talk to 전치사 좋아한다 했죠. he talked about it 그럼 그것에 대한 얘기했다 됐습니까? 각각 좋아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문장의 형태 같은 것들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제가 추가로 주문한 게 있었네요. 일단 그래서 외국어는 그래서 뭐든가요? 그렇죠. foreign language. foreign language였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뭐든가요? 사전이죠. 됐습니까? Okay, foreign language, dictionary, foreigner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예, 그럼 4번 문장 누가 뭐 했다 하면 되겠어요? 누가 뭐 했다? The foreigner가 foreigner가 뭐 했다? asked 했다. 누구에게? us에게 무엇을? some questions를 됐습니까? The foreigner asked us some questions. 그러면 the foreigner asked some questions bonus of us죠. of us죠. ask는 이런 것들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The foreigner asked us some question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는 거예요? What did the foreigner ask of us?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What did the foreigner ask of us? 우리들에게 뭘 물어본 거지?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5번. 누가 뭐 했다? My friend가 뭐 했다? Vote 했다. Whom? Me. What? A dictionary. 됐습니까? My friend bought me a dictionary. 됐습니까? 그러면 a dictionary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r friend buy for you? Buy는 force입니다. 좀 이따가 또 정리하겠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영작해라. 오케이, 그럼 그녀가 밥에게 엽서를 보냈다 만들 건데요. 무슨 시제예요? 그렇죠, 과거죠. 보낸다가 아니니까. 그럼 누가 뭐 했다? She가 sent 했다. whom, Bob, what, a postcard. She sent Bob a postcard.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형식 전환할 때 뭔 밥 대요? To Bob 대죠. What did she send to Bob? Bob에게 뭘 보냈니? What did she send to Bob? 됐습니까? Send는 to 씁니다. Give처럼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가 to를 씁니다. for를 쓰는 애들 몇 개 없고요. 보통 돈이 들거나 정성이 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for 쓰고, 누구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누구누구를 위해서 사주고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고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고요, paint, cook, 뭐 make, 그 다음에 뭐야 buy, 이런 애들이 for를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of 쓰는 건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ask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한 소녀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누가 뭐 했다? He가 시제가 과거니까 He가 handed 했다. Whom? A girl. What? The letter. 됐습니까? He handed a girl the letter. Hand가 손이란 뜻 말고 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Hand AB, give AB하고 같은 뜻입니다. Face가 얼굴 말고 무슨 뜻도 있습니까? 한테 face my destiny. 맞닥뜨리다. 마주하다. 얼굴 말고 마주하다. 바라보다. 어디 어디를 향하다. 마주치다. 난 운명을 피하고 싶어. I can't face my destiny. 됐습니까? 신체 부위와 관련된 것들이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핸드는 손은 주로 뭔가를 주고받을 때 쓸 수 있으니까 주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지민이 뭐 걱정 있어? 됐습니까? 혹시 내가 걸린 게 코로나가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은 아니겠죠. 오케이, 그 다음 나는 그녀에게 이 시계를 줄 거래요. 시제 미래니까 I가 will give 할 거다. whom or what this watch 하면 되겠죠. I will give her this watch. 성식 전환할 때 뭔 her? To her. I will give this watch to 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 나의 삼촌이 나에게 새 휴대전화를 사주었다. 그래서 누가 뭐 했다? My uncle이 뭐 했다? 과거인데요? bought 했다. whom? me. what? a new cell phone. 와우, 삼촌 최고 그랬죠. My uncle bought me a new cell ph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뭔 미대요? 사주려고 그러면 돈 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 미? For me. My uncle bought a new cell phone for me. 됐습니까?
오케이, 삼촌이 세폰 사줬지롱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토마스는 베티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과거니까 누가 뭐 했다? 토마스가 showed 했다. whom? Betty what? his pictures. 저는 뭐 photos 해도 상관없고요. 토마스 showed Betty his pictures. 그러면 얘는 뭔 베티 돼요? to Betty 됩니다. 토마스 showed his pictures to Betty.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과거 시제. 누가 뭐 했다? My grandma가 뭐 했다? say 아니야? told죠. told whom? me what? a sad story. 그러니까 my grandma told me a sad story. 그래서 뭔미 돼요? to me 되죠. my grandma told a sad story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해주셨는지 강조하고 싶으면, 좀 더 전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grandma told a sad story to me 하고 누구한테 했는지가 중요하면 my grandma told me a sad story 이렇게 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외워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설명은 다 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됐습니까? 가르치는 거 쉽다 그랬어? 어렵다 그랬어? 쉽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보강도 막 하려고 그러고 7시 막 9시 막 저 밤 11시 12시까지 수업하고 막 그러잖아. 9시 네. 어? 그때 수업할 때 자면 어떻게 돼요? 자면은 뭐 선생님이 특별 딱밤을 선물 좀 드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or를 쓰는 게 make, buy, cook, paint 같은 거 있다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ask는 of를 쓴다. 자, 그러면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문장을 완성하라. 그러면 Mr. Song이 뭐 했다? taught 했다. whom? what? social studies. 송 선생님이 우리한테 사회 가르쳤던데 가르치는 거 쉬워 어려워? 쉬우니까 가볼까요? Mr. Song taught social studies to us 하면 된다 했죠. taught social studies to us. teach는 teach AB. 정리하면 teach AB는 teach B to A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전치사 to를 쓴다. 됐습니까? 다음 Judy cooked 했다 말이죠. whom us what a chocolate cake. 주디가 우리들에게 초콜릿 케이크를 요리해 주었다. 그럼 요리해 주라 그러면 뭐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 뭐도 돈도 들고 정성도 들죠. 그러면 주디 쿡드 어 초콜릿 케이크 그렇죠. for us 한다는 거 됐습니까? 주디 쿡드 어 초콜릿 케이크 for us. 우리들을 위해서 초콜릿 케이크를 요리해 주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한테 여쭤보세요. 요리 쿡 하는 거 쉬운지 어려운지. 아우 저 뭐 먹노? 맨날 그러시지 않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sk 나왔네요. 그래서 누가 뭐 했다? 더 티처가 asked 했다. whom? me? what? some questions 바꾸면 더 티처 asked some questions of me. 됐습니까? ask는 of를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usually tell my friend joke. 내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whom? my friends? what? jokes. 친구들에게 보통 농담을 한다. 그래서 I usually tell jokes to my friends. to를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 Mrs. Brown이 made 했다. whom? her daughter에게 무엇을? a daughter. 됐습니까? 그래서 브라운 아줌마가 딸에게 인형을 만들어 줬답니다. 그렇죠? 인형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뭐 종이 인형이면 뭐 쉽게 만들겠지만 됐습니까? 바비 인형을 똑같이 만들어 줬어. 그렇죠? 막 플라스틱 막 녹여가지고 막 그렇죠? 이 막 고무랑 플라스틱이 섞인 거겠죠? 머리카락 한올한올 막 심고 막 그렇죠? 눈 막 이렇게 예쁘게 칠하고 속눈썹 붙이고 됐습니까? 팔다리 막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Mrs. Brown made a doll for her daughter. for를 사용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샌드는 뭐 써요? to 쓰고 보트는 뭐 바이는 뭐 써요? for 쓰니까 잭이 센트 했다. whom?
미 무엇을 어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트마스죠 MASCARD 됐습니까? Jack sent me a Christmas card. 그럼 뭐 Jack이 뭐 했다? Sent 했다? What? A Christmas card. 뭡니? To me. 그렇죠. 그 다음에 Daniel이 뭐 했다? Whom? And what? A concert ticket. T-I-C-K-E-T 그러면 Daniel이 뭐 했다? Bought 했다? What? Concert ticket for and 됐습니까? for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에밀린 우리에게 예쁜 인형들을 보였대요 시제가 과거니까 사용식으로 하면 에밀리가 뭐 했다? 에밀리가 showed 했죠? whom us what pretty dolls 뭐 beautiful, 뭐 cute,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사명식으로 하면 멀어스 to us가 되겠죠. Emily showed pretty dolls to us. to를 씁니다. show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시제 과거니까 my 마음이 뭐 하셨다? gave 하셨죠. 사명식 하라 했으니까 whom이야, what이야. 그래서 a ring. 뭔 me? To me 됐습니까? My mom gave a ring to me 됐습니까?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부작용이 뭐가 있냐? 이렇게 식으로 가르쳐주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I do 그... I asked them questions for the test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왜 맞죠? 그 테스트가 하나의 반응. 이거 일단 해석을 써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시험을 몇 가지 질문했다. 나는 그 시험을 위한 몇 가지 질문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틀렸다 그러는 애들은 뭐 때문에 틀렸다 그럴까요? 4 틀렸습니다 이러겠죠 그쵸? 4 틀렸고 뭐 해야 된다 그러겠어? 5 써야 된다 그러겠죠 그쵸? 뭐 그래? 5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5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에스크는 5잖아 만약에 여기에 5를 쓰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선생님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자 방금 전에 내가 썼던 그 문장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얘 끊어읽기 표시하면 내가 물어봤는데 어떤 뭘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떤 뭐를 그 시험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아! 기분은 투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틀렸다고 막 주장합니다 뭐가 쓰냐 게이브 I gave a present for her mom to her 이러면 아 선생님 기분데 왜 4에요 2죠 이럽니다 이 얘기가 하는 건 내가 줬는데 뭘 준 거야 어떤 선물 준 거야 그녀의 엄마를 위한 선물을 누구한테 전해달라고 그녀한테 전해달라고 준 거야 됐습니까 아 이거 어떻게 기분데 어떻게 4입니까 받은 사람이 그녀의 엄마면 알겠어 그래 받은 사람이 그녀의 엄마면 여기다가 to her 쓰고 이건 안 쓰겠죠 뒷부분은 받은 사람이 그녀의 엄마가 아니야 수여동사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지금까지 외웠던 것은 문장을 해석했을 때 받을 사람이 받을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 분명히 해석해보니까 받을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이런 게 와 있으면 틀렸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받을 사람 앞에 그 물건이 주어지는 대상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외웠던 뭐
뭐 바이는 포 쓴다, 에스크는 오브 쓴다.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이다. 그럼 그 앞에는 오브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크 뒤에 4나 2가 있는 걸 무조건 시비 걸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받는 사람, 그 물건이 뭔가가 뭐 그 질문일 수도 있고 편지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을 사서 줬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받는 사람 앞에 뭐 buy면 4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make면 4가 있는지, give면 2가 있는지를 봐야지. 무조건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면 니들이 전부 100%이래. 어, give 뒤에 4 있으면 때려잡자 2로 바꿔야지.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정확한 해석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 이거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수학 공식처럼 공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뭐 기부니까 뒤에 4 있으면 때려잡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한단 말이야. 아니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뭐 또 더 보여드리면 뭐 I made 뭐 할까? 뭐 이런 거. 오케이, 이거 오브 보고 또 시비 겁니다. 메이크인데 포 써야지. 나는 이런 종류의 책을 작년에 만들었다라는 얘기 하는 거야. 이런 종류의 책을. 나 이런 종류의 책 작년에 만들어 봤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내가 만들어준 어떤 이 디스 카인드를 받는 사람이 북이라면 여기에 오브가 있는 거 아무 상관 없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뭐 make 뒤에는 이제 for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받는 사람 앞에 적절한 to, for, of 중에 있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지금 이게 1학년 교재다 보니까 5형식 문장이 포커스 하나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오케이, 5형식은 여러분들이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자, 그래서 5형식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근데 3-A가 있고 그 다음에 3-B가 있고 그 다음에 3-C가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자, 일단 5형식이 뭔지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5형식은 뭐 일단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예를 들었던 게 call A, B였어. call A, B 마치 생긴 게 뭐랑 되게 비슷해? give A, B 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이거는 4형식이었고요 call A, B는 몇 형식이냐? 5형식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we call him 이럴까요? we call him Batman. 됐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그를 뭐라고 부른다? Batman이라고 부른다. So he is Batman. 됐습니까? 자, 5형식을 전번에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할 때 계속해서 이런 거 계속했죠? 됐습니까? 자, 5형식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먼저 설명하면 일단 또 끊어읽기를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얘는 주어 동사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몇 형식하고 똑같아? 3형식하고 똑같죠. 목적어 하나 있죠.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고 불렀다? 목적격 보호라 그랬어. 목적격 보호. 자, 보호는 무슨 보호랑 무슨 보호가 있었더라? 그렇죠. 명사 보호랑 형용사 보호가 있죠. 5형식도 똑같아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명사랑 형용사가 있는데 5형식의 첫 번째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어떤 것 우리가 그를 배트맨이라 부른다. So he is Batman. 그래서 그는 배트맨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치 5형식은 또 다른 문장이 하나 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어를 뭐로 생각하고 주어로 생각하고 목적격 부호를 뭐로 만들어서
동사로 만들어서 새로운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5형식의 특징입니다. 됐습니까? 나머지 문장도 계속 똑같은 소를 계속 갈 거야. 됐습니까? 첫 번째는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 대표적인 형태는 뭐를 선생님이 예로 들었습니까? 바로 뭐였냐면 make a 어떤이었습니다. make a 어떤. 자, 예를 들어서 the song made me happy. So I made 맞습니까? 그렇죠. was happy. 됐습니까? 자, the song made me happy가 뭔 소리예요? 만들어줬죠. 누구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그래서 나는 어땠다? 행복했다. 됐습니까? 뭐 여기다 더 붙이고 싶으면 thanks to the song 이런 거 붙일 수 있겠죠. thanks to the song 하면 뭔 뜻이에요? 그 노래 덕분에. 그 노래 덕분에. 됐습니까? The song made me happy, so I was happy thanks to the song. 그 노래 덕분에 행복해졌어. 그 다음 이 문장도 선생님이 뭐 형식이 문장의 형식은 끊어 읽기라 했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다? The song이 made 했죠. whom, me, 어떤, happ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긴 주어 동사 부분이고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가 이번에 뭡니까? 무슨 보호? 명사 보호야? 형용사 보호야? 그렇죠. 형용사 보호죠.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목적격 보호를 이렇게 동사로 만들어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5형식이다. 자, 그리고 이 형태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전번에 뭐 몇 가지 전번에 미리 얘기할 때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녀가 나를 자 The song made me happy를 해석 쓰면 The song made me happy를 해석을 쓰면 그 노래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됐습니까? 근데 오케이,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를 불렀다 라는 것도 과거 시제로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 불렀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she가 뭐 했다? 시제가 과거니까 she가 예 안녕하세요 sang a song 시가 뭐라고? happily 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뭐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이 자리에다가 이 happy가 있어야 될 자리에 happy 대신에 뭘 써놓고 happily 써놓고 맞냐 틀렸냐 자주 출제된다 그랬어요. 어, the song made me happily가 안 되는 이유는 I was happily야 I was happy야.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만 보고 작문에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The song made me happy. 왜 이렇게 왜 오늘 학교 안 가, 아, 오늘 학교 안 간 날이었어요? 학교 갔다 오느라고 피곤했구나. 애들이 지금 내가 지민이 눈을 그리면 지민이 눈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승빈이 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렇네요. 뭐 지민아 걱정 있어? 걱정은 없어. 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아하. 그렇군요. 지민이하고 수민이하고 선생님 참 대단하게 생각하는 건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렇죠? 열심히 하세요. 이거 잠깐 끌까? 차라리? 전화 돼요? 이것 때문에 졸린 것 같은데 니들? 잠깐만요. 그러면은 난방장치를 좀 바꾸고요. 학원 난방.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call a b 기본 형태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call a b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elect a b 이런 것도
콜 AB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엘렉트 AB하면 A를 B로 선출하다. 뽑다. 그다음 뭐 name AB 이런 거 있죠. name AB. name AB 하면 A를 B라고 이름 짓다. A를 B라고 이름 지었으니까 A is B. 됐습니까? A를 B로 뽑았어. 됐습니까? 우리가 그를 반장으로 뽑았었어. He is 반장. 그럼 반장이다. 계속해서 그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죠. 그런 걸 보고 대표 형태 call AB의 구조를 합니다. give와 AB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릅니다. 뭐 give AB하고 비교해볼까요? We call him Batman so he is Batman이지만 we가 gave him a book so he is a book입니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책을 줬는데 그래서 그 책이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형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메이크의 어떠한하고 비슷한 것들 많이 나오는 것들 뭐가 있냐. 뭐 대표적인 게 keep a 어떤 있습니다. keep a 어떤. keep a 어떤 뭐 뜻이겠어요?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됐습니까? 지키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많이 나오는 거 find a 어떤.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find a 어떤. 뭘까요?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 find가 찾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a가 어떻다는 사실을 눈치채다. 됐습니까? 자, 이게 세 번째였고, 아, 두 번째였고요. 이제 세 번째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뭐냐? want a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란 말이죠. want a to do의 형태입니다. want a to do. 오케이, 예문을 하나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I want you to be quiet 이런 거. I want you to be quiet. 뭔 소리야? I want you to be quiet. 나는 네가 뭐 하는 것을 원한다? 조용히 하는 것을 원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야. 내 말 잘 들어줘. 그러면 so you are quiet. 그래서 너는 어떻다? 조용하다. 됐습니까? 난 네가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어. 됐습니까? so 너는 조용히 한다. be quiet 이러겠죠. 조용히 해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문장을 끊어 읽게 해보면 내가 아이가 원트하는데 누구를 유를 유가 할 행동이죠 이번엔. 됐습니까? 유가 할 행동인데 그럼 여기다가 그냥 유가 할 행동이니까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여기에 이게 올라오면 여기에 뭐가 생략돼야 돼? 지금 뭐가 왔어?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 왔잖아 여기에. 그렇죠. 근데 want는 that절을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돼요. want day to do.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장의 구조는 이란 말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want day to do 이런 말들을. 됐습니까? Okay, I want you to be quiet. So you are quiet. 그래서 이 문장도 뭐 끊어놨으니까 주어 동사 여기 있고 얘 똑같이 목적어고 그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보호인데. 뭐가, 자, 원래 요 부분을 보고, 목적격 보호가 뭐였던 경우? 동사였던 경우인데, 동사가 보호가 될 순 없죠. 그쵸? 뭐,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보호잖아. 자, 그렇다면, 이거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일까? 뭐라고? 그렇죠. 명사 적용법인 거죠. 됐습니까? 동사에다 뭐 붙여갖고, 투를 붙여갖고, 명사로 쓴 거예요, 명사.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 적용법. 난 네가 조용히 하는 것을 원한다가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3번이 근데 3번 세 번째 동사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게 기본 형태가 이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3-a였어요. a는 여기 있네. 이게 3-a였습니다. 이게 기본 형태입니다. 목적격 보호가 동사였던 경우에 want a to do. 그리고 이것처럼 쓸 수 있는 나머지 애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뭐 tell a to do가 있죠.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tell a to do 뭐 뜻이겠어요?
자꾸 봐야 돼. 자꾸. 당장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자꾸 봐야 돼. 테레이 투두 뭔 뜻이길래 오형식일까?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니까. 됐습니까? 또 많이 쓰이는 것들 몇 가지 하면 ask A to do 있어요. ask A to do. 여러분도 이제 아까 전에 find를 찾다로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find A 어떤은 뭔 뜻이라고? A가 어떻다는 사실을 눈치채다라 알아차리다라 그랬죠. ask A to do는 A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다 라는 뜻이야. 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I want you to be quiet. You ask me to be quiet. 난 네가 조용했으면 좋겠어. 너는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뭐 한다? 요구한다. I want you to be quiet. You ask me to be quiet. 네가 요청한다. 누구에게? 미에게 뭐 하라고? To be quiet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같은 내용이죠. 결국 됐습니까?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구하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많이 만날 수 있는 것도 이런 거고요. 자, 아마 이 책에 어디까지 다루는 잠깐 보면 여기까지 다루네요. 여기까지 목적격 보호가 동사였는데 to 부정사 만들어서 to 부정사의 명사의 용법으로서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구하다.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이런 거. 자, 근데 이제 예방접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뭘 만나게 될 거냐 하면 make a do를 만나게 될 겁니다. make a do. 자, make a do는 뭔 소리냐?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답니다.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그래서 내가 위에 I want you to be quiet. 나 네가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이랬어. 근데 계속 떠들어. 내 말 안 듣고 I want you to be quiet 라고 내가 I want you to be quiet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 안 들어. 이제 내가 뭐예요? Be quiet! 이런 소리 지르겠죠. 그래서 내가 뭐 한 거? 아이가 made 한 거죠. 누구를? You 시킨 거죠. 뭐 하라고? Be quiet 하라고. I made you be quiet.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여기에 원래 to가 있었는데 to를 안 쓰는 걸 보고 원형 부정사랍니다. 이걸 보고는 to 부정사라 하죠. 근데 to가 없이 동사 원형만 쓰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선생님 여기에 과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기에 뭐만 없을 뿐, 여 앞에 뭐가 없을 뿐, to가 없을 뿐이야. to 뒤에 뭐가 와야지 부정사야. 동사 원형이 와야지 부정사잖아요. 이렇게 쓰는 경우 이걸 보고 사역동사 뭐 이러면서 좀 이따 배우게 될 거예요.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애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이미 만나봤어. 뭘 만나본 적 있냐면 여러분들이 노래도 많이 불렀네. Let it go 라고 노래 불렀잖아. 이 let 이라는 게 내버려두다, 허락하다라는 뜻인데 얘도 사역동사, 뭐 시키다, 내버려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let a 동사 원형입니다. 뭐 이미 만나본 표현은 이거잖아.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이런 거 만나봤잖아. 여기 introduce의 뜻이 뭐예요? 동사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let a 동사 원형이고 let a 동사 원형. 이런 것도 오형식이었습니다. 이건 명령문인데요. 얘가 주어가 없죠. 명령문이니까 주어 없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왔고 그 다음에 내가 할 행동이 동사 원형 투두가 아니고 동사 원형으로 표현되는 걸 사역동사라면서 좀 이따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만나게 될 게 뭐냐. 그 다음 대표 구조는 CA DO 또는 DOING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문을 보면 금방 감이 올 겁니다. I가 so 했는데 her가 come here 하는 걸 봤단 말이야. 내가 뭐 했대요? 내가 봤죠. 누구를 봤어요? 그녀를 봤죠. 그렇죠? 내가 그녀를 봤으니까 얘는 보다라는 동사의 목적어죠. 근데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죠? 뭐한 본 거야? 여기에 오 봤죠.
선생님 왜 응응 이래. 이래야지 는 것이잖아. 어? 나는 그녀가 여기 오 는 것을 봤다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이거 과거인데 얘는 왜 이 모양이에요?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됐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2가 없어졌을 뿐이라고.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사 원형도 되고 뭐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 형태도 되고 뭐도 되냐? I saw her coming here 또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거 뭐 둘 중 뭘까? 나는 그녀가 여기에 오 그렇게 하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내가 동명사라면 내가 이 표시를 안 했겠지. 여기에 오고 있는 그녀를 봤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거 선생님 그녀 나는 그녀가 여기에 오는 것을 봤다라고 해석하면 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은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걸 배우게 되면 이건 지각동사라고 하면서 좀 이따 배울 건데요. 아 그냥 이건 그냥 들어놓아. B하고 C는 아 좀 이따 배울 거니까 그냥 들어놓으란 말이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 건 이겁니다. call AB랑 make A 어떤이랑 want A to do야. 근데 이런 것도 좀 이따 배우게 될 건데 미리 살짝살짝만 얘기해 놓는 거야. 나중에 이거 동명사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관계사 파트 설명하고 나면 왜 동명사 아닌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해석은 뭐 나는 그녀가 여기 오는 것을 봤다 해도 되지만 우리는 얘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할 예정이냐? 여기에 오고 있는 그녀를 봤다라고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동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어떤 행동하고 있는 중인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달리고 있는 사람 볼 수 있어요? 네. 전과 여기 ing가 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절대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틀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틀렸습니다. 이런 것들 만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막 수학 공식처럼 설명해놨죠. 5형식은 누가 뭐 한다. 됐습니까? 나는 원한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네가 조용히 하는 것을. 됐습니까? 이 목적격 부호가 원래 뭐였는데? 원래 동사였는데 뭐 붙여갖고? to 동사 해가지고 뭐 만들었다? 무슨 조용법? 명사 만들어서 그걸로 명사라는 재료로 뭐를 만들고 있다? 부호. 근데 목적어를 설명하니까 무슨 격 부호? 목적격 부호 삼은 걸 보고 이 녀석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이 녀석이다. 그 외에도 이제 목적격 부호의 동사였으면 요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시면 형용사 부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도 부호가 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목적격 부호 자리에는 뭐가 와서 것이 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것이다 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명사한 건 뭘 얘기한 거야? 무슨 구조? call AB를 얘기한 거죠. call AB. 그 다음에 형용사인 건 무슨 시 와서 어떤 시 와서 얘를 가지고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구조는 뭐? make A 어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부정사는 대표적인 형태 뭐? want A to do. 이런 것들이 목적격 부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문 he named the cat Charlie 이러고 있죠. he named the cat Charlie. 그래서 그가 뭐했다? 이름 붙였대죠. 누구를? whom 고양이를. what Charlie. 그러니까 이거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여기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마치 뭐처럼 보여? 사형식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왜 아니냐?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걸 쓰면서 the cat was Charlie니까. 됐습니까? 그가 그 고양이를 찰리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그래서 그 고양이는 찰리였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5형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so. 됐습니까? 오케이, 괜찮아? Her smile makes 그녀의 미소가 뭐 해준다? 만들어주죠. whom me 어떤 happy so I am happy. 됐습니까?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5형식 문장 속엔 so I am happy.
Her smile makes me happy, so I'm happy. 됐습니까? He named the cat Charlie, so the cat was Charlie. 그래서 다음 문장. 아이가 want 하죠. 그렇죠. 목적어 나왔죠. 누구를 원합니까? 제임스를 원하죠. 제임스가 할 행동. To come here. 난 제임스가 여기 오는 것을 원한다. 제임스가 내 말을 들어줬어. So, James comes here. 얘는 약간 어색하긴 억지스러운 면도 있긴 합니다. 내가 뭐 오기를 원한다고 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표현이 문법 내용적으로 말고요.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문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몇 형식이다? 5형식. 목적어와 목적격 부호가 마치 주어와 동사처럼 만들어서 문장이 형성될 수 있는 걸 보고 5형식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가 있고요. 그다음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쓰는 애들, 그러니까 to do를 쓰는 애들, 아까 얘기했습니다. want a to do가 뭔 뜻이었어요? wan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ask a to do는 뭐였어요? a가 뭐뭐 해달라, a 보고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해달라고 말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dvise A to do는 뭐겠어요? A 보고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겠죠. advise는 충고라는 명사라고 했었죠? CE는 명사고요. SE는 동사라 했어요. advise라고 읽고요. 얘는 advice라고 읽고요. SE가 동사입니다. CE가 명사, 충고고요. advise A to do 하면 A에게 뭐 해달라고 하라고 충고하다. 뭐 the doctor advised me to go to bed earlier 뭐 이런 식으로 더 일찍 자라고 충고했다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면 자 이거부터 할까? I think that he is kind. 이 몇 형식일까요? 뭐 이렇게 할 거고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think? 이 대답 듣고 싶어 했는데 What do you think 했으니까 최소 몇 형식이야? 3형식일까? 4형식일까? 5형식일까? 3형식이죠. 됐습니까? 이 덩어리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t이죠. 그래서 3형식이죠. 그럼 I think him kind. 이건 뭔 소릴까? 나는 그가 친절하다고 생각해. 밑에나 위에나 뜻은 똑같아. 몇 형식일까? 5형식이란 말이죠 이건.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가 어떤 사람인지 밝혀주는. 그래서 얘는 세 가지 콜 AB야, 메이크 A 어떠냐, 원트 A 투두야. 그렇죠. 메이크 A 어떠냐고 같은 5형식인 거죠. 여러분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 건데요. 문제들을 풀 건데 여러분들 숙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를 써오거나 생각해야 되냐면 5-1인지 5-2인지 5-3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call AB인지 make A 어떤인지 want A to do인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so 땜점점점점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총 뭐야 7개, 10개, 11, 12개, 12문제를 풀면 5형식에 대해서 감이 잡힐 겁니다. call A인지, make A 어떤인지, want A to do인지, 그리고 so 어쩌고저쩌고 so 어쩌고저쩌고는 아시죠? 그렇죠?
목적어를 주어처럼, 목적격 보호를 동사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이 문장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문장의 형식이 어려워들 하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 다 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씩 영어로 써볼까요? She is a student. 몇 형식이죠? 2형식이죠. 그렇죠? 똑같은 형태. 지금 무슨 어가 사용돼서 보호가 사용됐죠? 보호인데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무슨 보호? 명사 보호죠. 또 다른 거는 She is happy. 이런 것도 2형식이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다? She가 goes다. Where?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몇 형식? 1형식.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니까? Where? Does she go니까. 됐습니까? 1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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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에 누가다 밖에 안 남았잖아. When, where? 나머지 남은 건 남은 토막은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where만 남았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다? She가 meet 한다. Her friends를. 몇 형식? 3형식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Whom does she meet? 목적어죠, 목적어. 됐습니까? 누구를 만나니?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런 게 3형식. 됐습니까? 뭐가 있을 때부터? 목적어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3, 4, 5는 전부 다 목적어가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리고 3, 4, 5 형식을 만들 수 있는 동사들을 보고 타동사라고 배웠어요. 얘들을 보고는 무슨 동사? 자동사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뭐 학교에서 자동사, 타동사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 됐습니까? 뭐 저도 뭐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이게 자동사야! 타동사야! 어? 에스크 자동사야! 타동사야! 문장에 넣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알겠습니까?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딱 보고, 아 이게 어떻게 끊기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묻고, 그 다음에 4형식인지 5형식인지, 4형식 5형식 되게 비슷하게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4형식인지 5형식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해피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해필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녀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시제 과거니까 she가 뭐 했다? she가 gave 했죠. 오케이. 그래서 to 쓸래 말래? to 쓸래 말래? 어? 안 쓸래? 어, 그러면 she gave her friends present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to를 안 쓰겠다는 얘기는 whom 한 다음에 what 하란 얘기고, 몇 형식? 4형식이죠. 얘를 3형식으로 바꾸면 she gave presents to her friends 한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어떤 때 to고, 어떨 때 for고, 어떨 때 of인데 무조건 give 뒤에 for가 있다고 시비 걸지 말라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밝히는데 그 사람 앞에 to가 붙어있으면 그건 정상이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제 과거네요. she가 뭐 했다? she가 asked 했죠. 누구에게? her friends에게. 뭐 하자고? to play together. 됐습니까? 몇 형식? 5형식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이 행동은 이 같이 노는 건 그녀가 하는 거야? 친구들이 하는 거야? play together는 누가 할 행동이야? she가 할 행동이야? friends가 할 행동이야? friends가 할 행동이죠. 목적어가, 그러니까 이 토막이, 목적어 뒤에 있는 어떤 토막이 주어랑 관련은 안 맺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게 같이 놀면 그녀도 노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같이 놀지. 근데 얘들이 이 행동을 안 하면, 얘들이 이 행동을 안 하면 얘는 혼자 노는 거잖아. 플레이 투게더는 누가 할 행동이야? 이 문장의 주어가 할 행동이야? 목적어가 할 행동이야?
그래서 얘를 보고 목적형 고우라고 하고, 그래서 얘가 외형식이다? 오형식이다. 오케이. 뭐 또 질문 있나요, 그러면? 없습니까? 풀어보시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문장의 형식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거의 끝이 나가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워크북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요점 정리 노트 부분은 5형식까지 다 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먼저 1형식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 머릿속의 개념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뭐가 오고,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수식어라고 써놨는데, 자, 이거를 뭐 제가 설명하는 버전으로 하면 뭐만 있고 누가 다만 있고, 얘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When이나 where나 어떻게나, 어떻게란 뜻의 how,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요,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 에 대한 대답만 남아있는 경우에 1형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the baby가 cries다, 누가다, we가 live 됐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공원 근처에 살았다. 그래서 1형식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2형식 문장, 뭐가 있는 경우? 무슨 격? 주격 보호가 있는 경우. 됐습니까? 주격 보호를 의미로 바꾸면 뭐가 뭐 되거나 것이 또는 어떠니 어떻다. 그는 학생이다, 그는 배고프다, 이런 것들이 이 형식이다. 그래서 이 형식을 문장, 이 형식 문장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비동사가 두 가지 뜻, 뭐 중에 이다와 있다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일 때? 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몇 형식이겠어? 1형식이겠죠. 1형식 문장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There is a book on the desk,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대표적인 1형식이었어. 예? 유도 부사라고 했습니다. 주어 어북이고 동사 여기 있고 on the desk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1형식이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가 이다, 아 있다 말고 이다란 뜻으로 쓰여서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떠다 될 때 2형식 문장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 했느냐 하면은 뭐 친구가 우리 뭐 오늘 뭐 학원 끝나고 나서 같이 재밌게 놀자 그랬어. 그렇죠? 그랬더니 어 그거 좋네, it is good 할 수도 있지만 그거 괜찮게 들린다, it sounds good. 무슨 동사? 감각 동사. 됐습니까? 이것도 2형식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행복하다 뭐였는데? you are happy인데 너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이런 걸 look, sound 이런 걸 보고 무슨 동사? 감각 동사. 자, 지금 뭔 얘기, 이 형식 문장을 어떻게 풀고 있냐, 이 형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것이다나 어떠니 어떻다 하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고 거의 비슷하게 뜻이 얼만큼 바뀐 거, 요만큼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감각 동사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월 말이죠. 이제 11월 말이니까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죠. 그래서 춥다는 뭐였는데? 그런데 점점 추워지면 it gets cold. 이것도 2형식 동사다. 됐습니까? 점점 추워진다. 뭐 get 대신 쓸 수 있는 게 it becomes cold, it grows cold, it turns cold, grow, turn, become, get.
그러니까 get을 예를 들어서 get은 1형식 동사입니까? 2형식 동사입니까? 3형식 동사입니까? 4형식 동사입니까? 5형식 동사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문장 속에 넣어봐야 안다고요. I get a present. I get a present. 몇 형식이요? I 3형식? 3형식인 거죠.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때는. 근데 I get angry 이러면 그건 2형식인 거고요. 이건 뭔 뜻일까? He got me to bring some money. 나쁜 애다, 그치? 학교에 이런 애들 있나요? He got me to bring some money. 이런 애들 있어요? He got me to bring some money. 없죠, 그쵸? 큰일 나죠. He got me to bring some money. 뭔 소릴까? 겟A투두네 겟A투두 몇 형식일까? 4형식 5형식이죠 아. 그가 나에게 돈 좀 가져오라고 시켰다 됐습니까? getA투두 A보고 뭐뭐 하라고 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쓰면 또 이건 5형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이건 몇 형식 동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고 어떤 구조 좌우로 주어가 어떻게 되어있고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시가 왔는지 뭐 목적어가 왔는데 그 뒤에 투두가 또 있다든지 또 뭐 콜 AB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I want you 몇 형식? I want you I want you 3형식이죠 Whom do you want 잖아 Whom do you want 목적어가 하나 있잖아요 됐습니까? 형식 가르쳐주고 나면 뭐 이러고 있네 이건 정말 몇 형식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잘 자르고요 이게 해피가 와야 될지 해필리가 와야 될지 두가 와야 될지 투두가 와야 될지 두잉이 와야 될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고 이제 여기 말하는 거 주어 동사와 그 다음에 뭐 주격 보어 주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이 형식이다. 그래서 보어 다리에는 명사나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가 와서 무슨 어를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고 한다. 그래서 마치 이 형식 문장은 동사를 이렇게 동사 자리에다 동사 대신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된다. 수학 공식에 등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 He is a brave soldier. The children are happy. 그래서 위에 He is a brave soldier는 brave가 보호는 아니죠. brave는 얘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얘 무슨 보호다? 명사보호. 것이 것이다. 군인이 군인이다 되고 있잖아요. 얘는 형용사 보호인 거죠. 여기까지 이제 대표적인 비동사 쓰인 경우죠? 이제 뜻이 요만큼 달라지는 경우들 감각동사 나오고 있죠 look happy, sounds good, smell good, taste good, feel good look good, look happy, sounds good, smells good, taste good, feel good 보호로서 뭘 쓴다? 형용사를 쓰는데 근데 얘가 그렇다면 명사를 보호로 쓰고 싶다면 자 형용사를 보호로 형용사를 쓰거나 또는 보호로 뭘 쓸 수도 있다 like 플러스 명사를 쓴다 어떤 것 같은 그래서 너는 강아지 닮았어 you look like a puppy 너는 고양이상이다? You look like a cat 이런 식으로 어떤 것 같은 할 때 like 쓴다 했죠 그래서 Amy 슬퍼 보인다 Amy looks sad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ong sounds beautiful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름답게 라고 써 있으니까 분명히 내가 아름다운은 beautiful이고 아름답게 노래한다 할 때 beautifully를 봤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beautifully 써놓고 만약 틀려나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뭐로 바꿨을 때도 문장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냐면 얘들 대신에 is를 써 Amy is sadly야 Amy is sad야 is sad죠 그러니까 looks sadly가 아니고 looks sad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The song is beautiful이니까 The song sounds beautifully 하면 안되고 Sounds beautiful 해야 된다. 뜻이 얼만큼 바뀐다고요? 요만큼. 그 노래가 아름답게 들리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3형식. 3형식 미리 정리하면 드디어 무슨어 등장하기 시작한다? 목적어가 등장하는데 목적어 뭐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가 한 개인 경우에 3형식이라고 한다. 목적어란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라 했어요. 근데 선생님 이것도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 아닙니까? 목적어가 아니에요 얘는. 등호잖아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he니까 이거 3형식이다 이러면 안 돼요. 비동사는 3형식 만들 수 있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사 뒤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다. 그래서 3형식 문장에 모두 3형식이었냐면 I want you 도 되지만 I think that he is kind 이것도 몇형식이다? 3형식이다. 얘가 이런 걸 보면 문법적인 용어를 쓰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니까 일단은 뭐라고 불러? 절이라고 부르죠. 근데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뭐라 그런다? 명사절이라고 그러죠. 명사절. 됐습니까? 그래서 형태는 주어 동사와 그리고 무슨 어? 목적어 로 구성된 문장으로서 목적어 자리에는 뭐 많이 써놨어요. 뭐 명사 대명 안만 길어봤자죠 이거. 됐습니까? 결국은 전부 다 아까 얘기했던 whom이나 who나 또는 what이나 what에 대한 대답들. I like swimming. What do you like? I like swimming. 동명사죠? I like to swim.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뭘 배운 적 있냐? 예를 들어서 플랜은 want처럼이야, like처럼이야, enjoy처럼이야, want처럼 뭐만을 to 부정사만을 뭐로 가진다? 목적으로 가진다. 이런 거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온다고 했으니까 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오는 것들이 보이고 있죠. James bought an umbrella. I want to watch a movie. We enjoy reading comic books. 그래서 이거 끊어읽기 하면 구조가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물론 조금 의미가 더 담겨있지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id James buy?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o you want?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o you enjoy? 너희들 무엇을 즐기니? 물론 뭐 이런 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enjoy reading? reading은 남아있겠죠. 뭐 이거 듣고 싶으면 to watch 남아있겠죠. What do you want to watch?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덩어리 전부 다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는 거죠. 그래서 it이나 him이나 her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동사 뒤에 있는 걸 보고 3형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3형식 했으니까 다음은 4형식이죠. 4형식을 할 수 있는 애들은 특별히 모아놓고 뭐라 그런다? 동사. 아무나 4형식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의미로 전달될 수 있을 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만들어주다, 사주다, 보내주다, 요리해주다, 그림 그려주다, paint AB, cook AB, make AB, buy AB, send AB, teach AB, show AB, give AB 이런 것들이 수요동사다. 약장수 같나요? 네. 여기 오기를 했습니다. 자, 얘 한번 먹어봐.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하고 간접 목적어 무엇무엇을이 직접 목적어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give AB 였죠. give AB. 그래서 사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다음에 간목 그 다음에 에게 라고 해석되죠. 그 다음에 직목
뭐 이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쓰기가 기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뭐 IO DO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본 적 있지 않나요? 이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학교에서 이거 봤을 건데?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뭐 곧 만날 날이 올 거예요. 됐습니까? 1년 안으로 6개월 안으로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니 간접 목적어 다 쓰기 힘드니까 아니면 간목 직목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간목 직목 이것도 못 봤고 아무것도 본 적이 없다. 수업을 안 들은 아니 들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다. 4학, 1학년 2학기 때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배웠다. 알겠습니다. 뭐 사형식의 문장 3형식 장을 그거 배우고 있는 거까지 지금 아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 사진 보내줄래? 누가?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그래서 방금 whom 하고 what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보낼 거 I'll send you the photos. So you 이거 대답하고 있으면 안 되죠. You will be photos, so you will be the photos. 그쵸? 이거는 좀 이따가 몇 형식 할 때 할 일이야? 5형식 할 때 할 짓이죠. 여기 대답 맞장구 쳐주 못합니까? 그게 미쳤어요! 이러고 있으면 되지. 4형식 하는데 왜 so가 왜 나와요? 선생님 이러면 되죠. 봐, 지민이 좀 가만히 있잖아. 힘이 없어서 배터리가 다 된 건지. 등들이에 이거 뭐 열어가지고 배터리 좀 갈아줘라자. 아이고, 참네. 오케이. 오늘 한 10분 수업 더 하려고 그랬더니. 네. 응, 아니야. 농담이야. 왜, 뭐 큰일 난 거야? 10분 수업 더 하면? 야, 내가 돈 안 받고 수업 더 해주겠다는데. 됐어. 너. 응,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동사란 두 개의 무슨 어? 목적어를 가질 수 취한다 그러면 여러분 술 마시고 취하는 거 생각하는데 가진다 이 말입니다. 가질 수 있는 동사로서 give a b make a b buy a b send a b tell a b teach a b show a b ask a b 가르치는데 힘든다 힘 안 든다? 안 든다. 나만 얼마나 편해 보여? 됐습니까? 지민이 격하게 공감하는데 야, 힘들어. 어? 아씨 막 말 겁나 안 듣는. 초딩들 수업하는 게 더 힘들어. 아 초딩들 막 와가지고 막 지들끼리 와하하하 막 응? 부끄러워요. 네 뭐야 저쪽에 웅진에 있던 애들 내가 이렇게 작년에인가 재작년에인가 받았잖아. 처음 걔들 왔을 때 나 완전 막 환장한 줄 알았어. 막 애들이 막 학습 태도가 하나도 안 잡혀 있어가지고. 애들 기대 안 되죠. 어 자세가 안 돼 있어 자세가. 어? 뭐 와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뭐 숙제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얘 넌 뭐 패드 하고 있으면 빨리 안 빨리 가는 스타일. 그렇죠. 막 하고 있으면 막 그냥 너는 지켜라 난 모르겠다면 막 손톱 밑에 떼벗기고 있고 틀어놓고. 근데 그 꼬라지를 내가 못 보겠어 가지고 어 딱 수업 끝나고 하면 야 너 오늘 뭐 배웠어 어 뭐 배웠어 하도 몰라 다시 하고 와.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슬슬 지치기 시작하죠. 그쵸? 뭐 어쩌겠어요. 돈 내고 왔는데 배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래. 야, 그런 것들이 있대요. Mr. Brownie teaches on the whom, what, English. So we are English는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서 사형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끊고 나서 뭐에 대한 대답인지 이렇게 써보면 몇 형식인지 나옵니다. 됐습니까? 끊어 읽기 하고 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런 다음에 혹시 5형식일까 싶어서 so we are English 했는데 안 돼 4형식이죠 우린 영어다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다른 상태가 별로네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to 쓸지 for 쓸지 of 쓸지 이거인데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무조건 give 뒤에 for나 of 있다고 시비 걸지 말고 ask 뒤에 for나 to 있다고 시비 걸지 말라 그랬어. 주의사항 받는 사람 앞에
적절한 to나 for나 of가 있는지를 확인하란 말이야. 받는 사람 앞에 그러니까 뭐 to가 있는지 아니면 for가 있는지 경우에 따라 다르죠. 이건 딱 뭐 하나로 얘기할 수가 없죠. 뭐 ask 같으면 그 받는 질문을 받는 사람 앞에 of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주었다라는 얘기할 때 받는 사람 앞에 to가 있는지 뭐 그렇다고 해서 사형식으로 해놨는데 뭐 없다고 또 시비 걸지 마시고요. 그때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이제 사형식이 누가 뭐 했다, 뭐 아이가 뭐 했다, 게이브 했다, 누구에게, 허에게 무엇을, 어 프레젠트 선물을 줬다였는데 아이가 뭐 했다, 게이브 했다, 무엇을, 어 프레젠트를 뭔 허 to her 하는 걸 보고 형식 전환한다.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 여기 온단 말이죠. 직접 목적어가 오고 전치사 to, for, of 오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 간접 목적어. 그래서 수여 동사의 사형식이었던 것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누가 to를 쓰고 누가 for를 쓰고 누가 of를 쓰는지를 안 배워놓으면 내가 이게 이제 기초적인 거라 했잖아. 이게 나중에 뭐까지 배우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좀 이따 배우게 될 게 뭐냐면 He asked me some questions를 어떻게 바꾸는 걸 배우냐 하면은 some questions were asked of me by him 이렇게 바꾸는 걸 배울 거거든요. 언제요? 2학년 때요? 예. 다행이다. 누가 뭐 했다 그가 물어봤대죠. 누구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대죠. 네.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문장을 바꿔 쓰는 거야? 내 입장. 아니 문제 입장. 그렇죠. 입장. 그러면 여기에 were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ask의 몇 번째 녀석이야? 네? 여기에 were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건 세 번째 녀석인 거죠. 뭐 바뀐 무슨지?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이 질문되어졌다. 누구한테? 나에게.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됐습니까? 근데 없던 오브가 왜 갑자기 나왔냐? 이거 형식 전환하면 오브 미 할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아, 뭐 이렇게 한숨 쉬고 그래요. 다 그때 되면 다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지금 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지. 이걸 지금 당장 뭐 니들이 수동태 배우려고 하면 한참 시간 걸려. 알겠습니까? 이거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이따 배울 건데 이런 게 필요하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해놓으라고요. 네, 근데 수동태가 왜요? 그거는 나중에 들으면 돼. 수동태는 누가 뭐뭐를 하다를 누가 뭐뭐 되어진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걸 보고 얘기해요. 내가 뭐를 만들었으면 내가 피자를 만들었으면 피자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 그런 표현을 보고 수동태라 합니다. 뭐 물에 사는 동태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역시 사람 머리는 다 비슷한 것 같아. 나도 수동태라는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물고기 배우나? 오케이. 그래서 he gave her present를 뭐 똑같은 거 I였는데 내가 써도 똑같네. 아 he가 gave 했다 what a present를 뭔 her to her. 됐습니까? 그래서 뭐 give, send, tell, teach, show, write 뭐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런 것들은 to 쓰고 make, for는 make, buy, cook, 그 다음에 paint 이런 것도 있다 했어요. A에게 B를 그려주다. paint before A. B를 그려준다. A를 위해서. ask 있고 그 다음에 inquire가 있는데요. inquire도 물어보다 라는 뜻입니다. Q-U-I-R-E 이것도 물어보다란 뜻이에요. Inquire Ask 뭐 여러분은 Inquire 만날라 그러면 이제 한 대충 고1쯤 돼야지 만날 거니까 Ask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father bought 했다 whom
me what new pants. 아버지가 나한테 새 반스를 사줬다. My father bought new pants for me. 됐습니까? Brian asked me a question. Brian asked a question of me고요.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지금 간단한 문장이니까 이렇지만 뭐 나의 아버지께서 뭐 뭐 그런 거 말고 여기에다가 뭐 뭐 필라에서 만든 새 바지 뭐 필라의 새 바지 하면 뭐 My father bought new pants of Fila for me 할 거 아니야. 필라. 알았어. 그러면 뭐 할까? 뭐 메이커 뭐 있냐? 나이키 알았어. 나이키의 새 바지를 사줬다. 어 이거 오브 아닙니다 선생님. 이거 보여야 돼요. 나이키가 받았냐? 바지를? 그러니까 나이키가 만든 새 바지니까 여기 오브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뭐 이것도 브라이언 asked a question for the test. 얼마든지 for 있는 거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걸 뭐 오브 고쳐야 돼. 그러면 시험이 질문 받았냐? 질문 받은 건 난데. 됐습니까? 시험을 위한 한 가지 질문을 나에게 했다. 질문 받은 사람 앞에 오브 있으니까 상관없다고요. 됐습니까? 수학 공식처럼 학습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의미를 파악하고 받는 사람 앞에 적절한 전치사 2, 4, of 중에 있는지 확인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무슨 능력이 필요해? 독해 능력, 해석 능력. 독해까지는 아니지 이건 그냥 해석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5형식 문장입니다. 5형식은 크게 1, 2, 3, 5-1, 5-2, 5-3이 있고 5-3에 A, B, C로 나뉜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가 뭐였더라? Call A, B. So A is B.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고요, 얘는.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경우였죠. 됐습니까? 이외에도 name AB, elect AB, A를 B로 선출하다,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 했습니다. name AB, elect AB, call AB. 됐습니까? 그 다음에 5-2는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make A 어떤 so A is 어떻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재료를 목적격 보호로 했다?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외에도 뭐 she made me happy 뭐 이런 거고요. 조심해야 될 거 이 자리에 어찌 she 쓰지 않도록 조심하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주의사항. 이 표현에서 어찌 씨 안 되는 거 조심해라. She made me happily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출제가 말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5-3은 목적격 보호가 뭐였는데 일단 뭐 만들어서 뭘로 쓰는 거였냐면 일단 기본 형태 뭐가 있었다? want A to do. 그렇죠. 됐습니까? want A to do, ask A to do. ask A to do가 뭐였더라? A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요구하다. 됐습니까? 아, 참 여기 뭐 find A 어떤은 뭐였더라? 2번 구조에서 find A 어떤 하면 A가 어떻다는 사실을 알아내다, 알아차리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외에 want A to do에는 뭐 tell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 뭐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많습니다. order A to do 엄청나게 많아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고 좀 이따가 배우면 될 저 동사 원형이 목적어로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가 사역동사, 지각동사도 좀 이따가 2학년 때 배우게 되고, 이번에 이제 2학년들 기말고사 치잖아요. 걔들이 이거 가지고 시험 쳐요. 이거 5형식에서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 쓰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목적격 보호로 쓰는 경우. 아, 요것도 같이 시험범위 들어가네. 2학기 내내 요거 가지고 시험 칩니다. 기말고사 시험 끝나면 시험 치.
너 지금 이제 약간 보시는 거 뭐 안 그런데요? 2학기 2학기 아니에요? 뭐 3학년은 거의 뭐 3학년이 그렇죠. 3학년이 3학년 2학기 중간기 말이 거의 딱 붙어 있지. 그래도 이제 그 학사 일정이라고 얘들 빨리 성적이 나와야지 다음 뭐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뭐 이런 거 선택할지 정하기 때문에 좀 빨리 결과를 내줘야 되거든. 그래서 기말고사를 2학기 기말고사 좀 빨리 쳐요. 원래 안 그랬는데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은 고입 선발고사라는 게 있었거든. 고입 선발고사라고 그 시험을 뭐 기말고사 중간 학교에서 치는 거 말고 그냥 시험을 하나 치고 그 성적을 반영해서 뭐 구미호고 갈지 뭐 아니면 남고 갈 뭐 이런 거 하고 했었는데 그 시험 없어졌거든. 근데도 그 시험 생기면서 2학년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땡겨서 빨리 쳤는데 그 시험 없어졌는데 원래대로 안 갖다 뒀네. 계속 빨리 치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왜 안 좋냐면은 2학기 때 3학년 2학기 때도 분명히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너무 날림으로 배우더라고 학교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들 올라가서 뭐 도치라든지 뭐 강조구문이라든지 뭐 가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업이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게 제대로 수업이 안 되더라고요. 올라가서 고생하는데. 오케이 그렇구요. 저는 그런 거 고생 안 시키려고 그 전에 다 빡세게 끝내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했고요.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와 그 다음에 뭐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그거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보어니까 보어답게 것이나든지 또는 명사보호죠. 또는 어떤 형용사보호.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무수적용법, 명사적용법. 그러니까 결국 명사보호랍니다. 이것도. 목적어를 보충설명해준다. 이 말 정말 난 마음에 안 들어. 보충설명해준다고 애들한테 설명하면 이 말이 뭔 소린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 이런 애매모호한 설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해서 내가 5형식 설명할 때 도입한 게 바로 소예요. 소. 보충 설명한다는 뜻이 이 뜻입니다. 바로 She named the cat Charlie so the cat was Charlie 이 말이죠. 그녀가 그녀의 그 고양이를 찰리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so the cat was Charlie. 그래서 그 고양이는 찰리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 보호가 있는데 so the cat was Charlie라고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s smile makes me happy니까 so I 여기 봤지 I am happy. 현재잖아 현재.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I want 한다 whom what to come here 하는 것을. 그래서 제임스가 내 말 들었으면 so James 여기 봤죠 so James comes here. 그래서 제임스가 여기에 온다. 됐습니까? James comes here. 지금 계속해서 뭐 했냐면 so 뒤에 계속해서 뭐 했냐. 원래 문장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주어랑 동사처럼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본 거야. 됐습니까? 그게 되니까 얘들을 보고 5형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자 1형식 문장은 풀이가 되어 있겠죠? 그럼 바로 하면 되겠죠. 그쵸?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 써라. 1번 성빈 읽고 뭔 소리? 승빈 미안.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고? 떠날 준비를 했다. 아 already 하고 ready 하고 뭐 그냥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똑같구나. 떠날 준비를 했다. already 뭔 뜻이에요? 오케이. 아 성빈이 이게 이런 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구나. 그럼 뭔 소리예요? 괜찮은 이미 떠났다. 이미 떠났다. 그래서 누가 다 찾아서 쓰라고 했죠? 누가? The trainee 다 left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그러니까 already가 하는 일은 뭡니까? 뜻은 이미 벌써고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렇죠. 떠났다 이 말이죠. 이미 기차야, 이미 떠났다야. 동사를 꾸며주려니까 부사를 써야 되는 거죠. 부사. 그러니까 얘는 수식어란 말입니다. 수식어 이런 걸 보고. 원래인가요? 네, 수식어죠. 어떻게 떠났어? 벌써 떠났어. 이미 떠났어. How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죠. 또 뭐 when에 대한 대답일 수 있고 칼로도 썰듯이 뭐 이거 how다 when이다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절대로 될 수 없는 건 what에 대한 대답이 될 수는 없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안 되니까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met at the station. 지인아 이거 뭔 소리가? 우리가 만났는데 여기서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we가 뭐 했다? met 했다. 그 다음에 at the station 어떤 질문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 거니까? where did you meet? 이니까 얘는 이런 걸 보고 수식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already도 부사, at the station도 부사. 오케이. 그래서 마이크 goes to school by bus. 누가다? 마이크가 간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됐습니까? 어떻게? 버스 타고 어디로? 학교로. 뭐 한다? 간다. 그래서 누가? 마이크가. 다 goes다. 그래서 to school도 수식어, by bus도 수식어. where와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does Mike go to school? 나 계속해서 얘들이 하는 역할을 관로 안에서 골라라. 오케이. 그래서 he can run fast. 누가다? he가 can run이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그래서 he는 당연히 주어죠. 그래서 누가다 뽑아내고 나서 how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몇 형식이라고? 1형식이라고요. how can he run? he can run fast. 그럼 계속해서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누가다? I가 get up이다. 어찌? early. 언제? in the morning. 그래서 how나 when에 대한 대답, 그 다음 when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그래서 get up은 아이고야 동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goes to the bank every day. 누가다? 그녀가 간다. where? to the bank. how often? every day. 됐습니까? 얼마나 아주 매일매일 어디로? 은행으로 간다. 그래서 예를 보고는 부사구.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한 단어면 부사라 그러고요. 주어 동사가 없는데 어떤 덩어리면 구라 그러고요. 주어 동사가 있는데, 주어 동사가 있는데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절이라 그러겠죠. 부사절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부사구만 나와있기 때문에 부사절이 있는 경우, 이런게 부사절이 있는 경우죠. I could swim well when I was 10. 누가다? 잘할 수 있었죠. How? 10. When I was 10. 내가 10살 때 수영 잘할 수 있었다죠. 이런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When I was 10 이런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사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있는데? 주어랑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인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거라.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be가 sleeps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그래서 얘가 생략할 수 있죠. 무슨 어니까? 수식어니까. 그러니까 여기 생략이 가능하라고 했는데요. 문법상이란 말을 넣어주는 게 좋은 건 문법상. 자, 부사가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 아, 부사 생략할 수 있네.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부사가 아무 의미도 주지 않는다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전달할 때 부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말은 특히나 부사나 형용사가 되게 발달되어 있는 언어예요.
우리말은 뭐 형용사 뭐 노란이란 말도 다양하게 발달시켜 놨잖아요. 노란, 뭐 누르스름한, 누리끼리한, 노릇노릇한 뭐 많잖아요. 그쵸? 그니까 뭐 내용상은 중요합니다. 문법상 생략 가능한 걸 찾으란 얘기예요. 수식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 다? An old man이 lived 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어찌 살았대요? 혼자서 살았대죠. 됐습니까? 할배가 혼자 사셨다. 됐습니까? 독거노인이었다. 보고 how에 대한 대답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the dog is barking loudly. 누가 다? The dog is barking이다. How? loudly. 시끄럽게. 됐습니까? 그래서 how is the dog barking? How did an old man live? How does the baby sleep? 뭐 생략 가능한 거 찾아서 밑줄을 했는데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뭐 how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게가 시끄럽게 짓고 있는 중이다. 자, 요 문장이 있죠? 요 문장을 어떤 사람들은 2형식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1형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왜 그럴까요? 일단 2형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왜 2형식이라고 할까요? 지금 얘가 짓다였는데 뭐 된 다음에 짓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된 다음에 어떤 시 된 다음에 비동사 붙였잖아. 그렇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얘를 몇 형식이라고 하겠다? 2형식이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뭐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뭐 1형식으로 보는데. 됐습니까? 뭐 그러니까 뭐 칼로 두부 써듯이 이건 1형식이다 2형식이다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 자를 줄 알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주어, 동사, 그 다음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써라. 그래서 저 came home 이네요. 누가 다? 조가 came이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저 home은 저 무슨 뜻도 있지만 집이라는 명사적인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 그렇죠. 집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니까 부사도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니까 뭐 주동이고요. 그 다음에는 부사구죠. where에 대한 대답 뭐 부사구 이렇게 써도 되고 where에 대한 대 where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she was sleeping at the library. 좋았겠네. 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다 경험 있죠? 이런 경험 없어? 아 집에 갑니까? 저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다닌 거 이제 다닌 적 없어. 아 근데 도서관 같은 데 가는 거 아니다. 잡았어? 역시. 그래서 2번 누가 다 She was sleeping이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와 동사죠. 됐습니까? 계속 얘들이 왜 1형식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write to my parents once a week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다? I가 write 한다. 그 다음에 to my parent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To whom 이겠죠. To whom 줄여서 뭐? Where? 어디로? 부모님들에게로 To whom 또는 where죠. 전치사가 붙었기 때문에 전치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되지 못한 거야. 그 다음 once a wee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How often?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어쨌든 다 where든 how often이든 다 부사구죠. 그 다음 I는 주어, write는 동사. 그래서 얘도 1형식이다. 근데 이 I write to my parents once a week 뭐 이런 표현 쓰기도 하네. I write 뒤에는 뭐가 생겨났을까? I write 옛날 같으면 뭐 I write a letter 뭐 이런 거겠죠. 하지만 요즘은 뭐 letter 말고도 많죠. 뭐 I write a 카톡 뭐 됐습니까? 뭐 부모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 되면 이제 멀리 유학 갈 거 아니야, 그치? 아닙니까? 뭐 금호공대 가려고? 네, 그 뭐 공대, 공업 전문 대학교. 아, 전문 대학교는 아니고 전문 4년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
문과 이과 중에서 이과 나온 애들이 뭐 전자공학과 뭐 이런 거 있잖아.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금호공대 나는 나는 국어 국문학과 가기 위해서 금호공대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야. 맞습니까? 내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 금호공대 간다. 없어. 맞습니까? 심리학 공부 있잖아. 요즘 심리학 요즘 너도 나도 다들 뭐 AI 시대라서 너도 나도 다들 심리학과 막 가려고 그러잖아. 왜 심리학과 인기 좋아요? 왜냐 앞으로 뭐 먹고 살래에서 심리학과는 AI가 대신 못할 거야 뭐 이러잖아. 인공지능이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파악하겠어 막 이러면서. 오케이. 근데 잘하고 막 이러고 잘하던데. 일단 계속해서 이형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미추신 주어와 동격이거나, 그러니까 주어와 동격이거나 란 말은 는 할 수 있는 거 이 말입니다. 는 할 수 있는 거. 뭐 주어를 설명하는 말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와 동격이거나 라는 말은 무슨 보호를 얘기하는 거냐면 명사 보호를 얘기하고, 그다음 주어의 뭐를 설명하는 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은 무슨 보호? 형용사 보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사 보호랑 형용사 보호를 찾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것이 것이다 또는 어떠니 어떻다 된 걸 찾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번 My father is a science teacher의 뜻은 우리 아버지는 과학쌤이다 아니까 어? science teacher가 무슨 보호? 명사 보호란 말이죠. 명사 보호.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어, science teach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your father? 누가 아버지 묻고 됐습니까? 또는 뭐 지가 묻는 거니까 What does your father do?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Mike's hobby is listening to music 하고 있네요. 그럼 listening은 승빈아 둘 중에 뭐야?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의 취미는 음악 듣는 것이다. 명사보호야 형용사보호야? 명사보호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listening to music이 명사보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became hungry after a long walk. 누가 다? she became hungry다. 언제? after a long walk.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어니까? 수식어니까 형식에 아무 영향 안 주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hungry가 무슨 보어? 형용사 보어. became 대신에 became이니까 became 대신에 뭐 써도 거의 뜻이 다 똑같아. 그렇죠. She was hungry after a long walk 하고 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became을 쓰면 배고파지는 게 어떤 느낌? 이렇게 배고파졌다 얘기한 거고, She was hungry 하면 이렇게 배고파졌던 얘기인데, 이렇게 배고파졌던, 이렇게 배고파졌던 결국 그녀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는 또 배고팠다는 똑같은 얘기죠. became 대신 쓸 수 있는 게 G로 시작하는 grow get, 그 다음에 T로 시작하는 turn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eather turned cold. 그래서 누가 날씨가, 그렇죠, 요즘 날씨 모양이죠. 어떻게 됐다? 점점 추워졌다. 됐습니까? 추워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cold가 명사 보호야 형용사 보호야? 형용사 보호고, turned 대신 쓸 수 있는 거 turned니까 the weather, 아니 일단은 was cold고, 그 weather 뭐 got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the weather was cold 해도 거의 똑같은 의미가 전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안 나온 게 뭐가 있냐, 지금 점점 변하는 동사는 한 번씩 나왔네. 그렇죠? be 동사 나왔네. 그럼 남은 동사는 sounds good. 그렇죠? 감각 동사. 오케이. 그래서 이거 roses smell 뭐 하는데,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장미는 어떤 향이 난다? 달콤한 향이 난다 이 말이니까 roses smell
스윗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로지즈 스멜 스위틀리 해놓고 뭐 달콤하게 향기가 난다, 뭐 달콤한 향기가 난다나 달콤하게 향기가 난다나 그 뭐 우리말은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영어에서는 로지즈 스멜 대신에 뭘 써도 똑같으니까 로지즈 are sweet 해도 되니까 장미는 달콤해요 됐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는 smell, taste, feel, look 나온 거 보니까 전부 다 무슨 동사? 전부 다 감각 동사들 모아놓은 거죠. 그러면 이번은 지민아 이거는 이번 문장 어떻게 완성시켜야 될까? This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salt의 뜻은 솔트의 뜻은 소금이고 솔티의 뜻은 짠. 그러니까 당연히 솔티죠. 자, 솔트 쓰고 싶어? 솔트 쓸 방법 있는데 솔트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솔트 무슨 시니까? 명사니까 솔트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This soup tastes like salt. 똑같은 얘기잖아. 뭣 같은? 소금 같은. 무슨 시 됐어요? 어떤 시 됐네. 명사 앞에 전시사 붙이면 형용사나 부사가 될 수 있다 했죠. This soup tastes like salt. 소금 같은 맛이 난다, 짜다. 같은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eather feels 그러면 승빈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This sweater구나. 미안하구나. This sweater feels smooth. 오케이. Smooth 해야 되겠죠. Smooth 뭐 뜻이에요? 부드러운 아니라 했는데 좀 다르죠. 매끈한이라죠. 매끈한. 이 스웨터는 어떤 느낌 든다? 매끈한 느낌이 난다. 그러면 smooth가 매끈한이라는 무슨 시라면? 어떤 시라면 스무들리는 무슨 뜻을 가진? 매끈하게라는 부사죠. 어찌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this sweater feels smooth나 this sweater is smooth나 거의 똑같은 얘기죠. 매끄럽다나 매끄러운 느낌이 든다나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 그 다음에 그쵸? 요거 이제 이거 이제 지우나 지민이나 아니면 다빈이 얘기하는 거죠. 그쵸? 됐습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Your sister looks beautiful. 됐습니까? 너의 시스터는 어때 보인다? 아름다워 보인다. 맞잖아. 뒤 누가 목을 막 누르는 것 같네요. 지우 이쁘잖아. 네? 지우 이쁘잖아. 아니. 다빈이 이쁘잖아. 고개를 막.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너만 첫째야. 됐습니까? Your sister looks beautiful. 그래서 your sister is beautiful 해도 상관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말을 골라라. 그래서 여기에 felt 하고 taste 하고 sounds 얘들을 모아놓고 무슨 동사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that idea sounds great. 뭔가 하자고 제안했을 때 let's go swimming today. That sounds great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that is great 해도 된다 안된다?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is a great pianist. 그녀는 위대한 피아니스트다. 그 다음에 this cheesecake tastes bad. 됐습니까? 테이스트를 계속해서 선생님 바빠갖고 이상하게 쓰고 있는 건데. 그러면 this cheesecake is bad 해도 상관없잖아. 그 다음에 we felt sad at the news.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슬픈 기분이 들었다. felt 대신 felt, felt니까 felt니까 feel 아니고 felt니까 뭐 써도 상관없잖아. we were sad at the news. 우리는 그 소식에 슬펐다. 됐습니까? We were sadly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We felt sadly도 안 되고요. 우리는 슬프게 느낌이 들었다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피자가 맛있는 냄새가 나면 This pizza smells delicious고 deliciously 하면 안 되고 This pizza is This pizza is delicious 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smells 대신에 is를 써도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형식이다. deliciously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녀는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 she became a famous singer. 그러니까 she was a famous singer 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다. 다른 얘기 하는 거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이 형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풀었는 거. 예.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시험 아니시죠? 네, 다음 시간에 시험 아니죠. 오케이, 수고들 하셨고요. 지민이는 몸조리 잘 하시고요.